네, 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느낌이 가득 나는 곳을 이번에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크리스마스 실 팝업 기부 스토어예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아, 네, 잘 찾아왔어요. 2023 크리스마스 실 팝업 기부 스토어. 아, 크리스마스예요. Memories of Christmas Seal. Merry Christmas. 호호호. 여기가 바로 대한결핵협회에서 결핵 퇴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실 팝업 기부 스토어라고 해요. 팝업 기부 스토어가 언제까지 열리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12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꼭 방문해 주세요. 아, 여기 크리스마스 실 있어요. 앤서니 브라운의 동화 속으로. 저 진짜 앤서니 브라운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엽잖아요. 들어가 볼까요? 가시죠. 아, 여기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팝업 기부 스토어에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네 가지의 섹션으로 구별이 되어 있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섹션부터 볼까요? 크리스마스 선물에 씨를 붙여서 결핵 퇴치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결핵이라는 병이 되게 무섭잖아요. 18세기부터 19세기에 유럽에서 4명 중에 1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주고받는 선물에 씨를 붙이는 모금을 한다면 결핵을 앓는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겠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실이 시작됐다고 해요. 와, 저도 이런 히스토리는 처음 알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실의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크리스마스 실은 결핵 퇴치를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된다. 하,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실이었네요. 네, 여기가 섹션 2번입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변화한 크리스마스 실. 저는 크리스마스 실이 그냥 예쁜 그림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2007년부터는 그린 실이 나오고 2018년부터는 머그컵, 그림 엽서, 퍼즐 등 다양한 모금 굿즈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따가 구경해볼까요? 여기 또 있어요. 최초의 실 남대문. 거북선도 있어요. 신기하다. 아, 옛날엔 진짜 이렇게 생겼대요. 아, 뭔가 되게 힙한데요? 느낌이 있죠? 와, 여기 보면 크리스마스 실 콘테스트 입상작. 가장 마음에 드는 실도 뽑아보세요. 자, 가장 마음에 드는 실 뭐예요? 뽀로로 있어요. 뽀로로. 여기서 제일 제가 최애 크리스마스 실을 찾아볼게요. 여기 딱 있네요. 앤서니 브라운의 동화 속으로. 아, 너무 귀엽다, 그쵸? 아, 근데 진짜 너무 다양해요. 여기 보면 제주도와 해녀 문화, 펭수도 있고, 뽀로로도 있고, 놀면무한이 있어요. 요즘에 놀면무한이 완전 빠져있잖아요. 진짜 신기하다. 트렌드를 따라 변화하는 크리스마스 실. 그래서 옛날에는 우표 옆에 붙이는 용도였는데, 이제는 굿즈, 그린 실. 와! 이게 다 굿즈인 거예요? 하나씩 볼까요? 이거 진짜 귀엽다. 아, 그리고 제가 진짜 머그컵 너무 좋아하는데 차랑 커피랑 옆에 달고 살거든요. 아, 진짜 머그컵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여운데? 이게 유재석일까요? 그런 거 같아요. 이건 뭐지? 이거 놀면뭐하냐? 아, 이거 마그넷이네. 너무 귀엽다. 실용성이나 감성이나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면 주목. 그래서 이렇게 굿즈를 가져가면 기부도 동시에 할 수 있고 진짜 일석이조네요. 여기는 3섹션이에요. 아, 이렇게 진짜 너무 예쁜 포토존이 있는데 저도 한번 여러분, 앤서니 브라운 좋아하시나요? 저 진짜 좋아하는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책 작가인 앤서니 브라운과 크리스마스 실 캠페인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예쁜 게 여기 기부 팝업 스토어가 한옥집이에요. 너무 예쁘죠? 여기 오면 진짜 크리스마스 느낌이
여기 선물을 넣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양말이랑 선물도 있네요. 자, 이제 여기가 섹션 4번이에요. 여기는 진짜 콜라보한 굿즈들이 진짜 많아요. 아, 이제 앤서니 브라운이랑 콜라보한 크리스마스 실이 여기 있어요. 이 중에서 제 뽑아볼까요? 이거? 이거? 아, 나도. 나는 이거 너무 포근해 보여. 아빠랑, 아,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아니면 이거. 저 세 개. 아까 저거랑요. 여기도 있고, 아, 여기도 있네요. 역시 뭔가 마음이 포근해지는 게 있어요. 사이즈도 진짜 다양하죠? 이렇게 포스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엽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건 제가 들은 건데,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실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요즘에는 실이 이렇게 실용성 있고 예쁜 굿즈들로 바뀌어서, 해보세요. 이거 너무 귀엽죠? 핀. 이런 거 옷에 달고 다니면 패션 아이템도 될 수 있고, 밀크컵도 너무 귀엽죠? 키링. 저도 결핵 퇴치를 위해서 모금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굿즈를 가져가면 모금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예뻐서 집에 하나 가져가고 싶은데요? 근데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에코백을 너무 좋아해서 에코백에 조금 마음이 기울긴 한데, 이따가 결과로 확인해 주세요. 결핵 없는 세상을 희망하는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크리스마스 실 모금에 동참하세요. 엽서 쓰는 이벤트가 있네요. 아, 여기 엽서들 진짜 예쁘죠? 하나 골라서 엽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 예쁘다고 한 이거. 저는 여기에 엽서를 한번 써볼게요. 와, 벌써 이렇게 쓰신 분들 많네요. 저는 가족들에게 쓰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해주어서 고마워. 저도 전시를. 마음에 드는데요? 약간 놀이동산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잡고 가면 됩니다. 안녕. 자, 잘 다녀왔습니다. 굿즈는 이렇게 가져왔어요. 짠! 이게 동화 작가 앤서니 브라운이 함께하는 2023년 크리스마스 실이고요. 너무 예쁘죠? 안에 보면 너무 예뻐요. 이게 스티커예요. 그리고 이게 그린실. 이거는 너무 예쁜 키링이라서 진짜 어디 달고 다녀야겠어요. 차 키에 달아야 하나? 그리고 또 짠! 저는 에코백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에코백이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귀엽죠? 이렇게 메고 다녀야겠어요. 하하. 그래서 너무 귀여운 앤서니 브라운 에코백도 가져왔어요. 오늘 다녀온 팝업 기부스토어는 결핵 퇴치기금 마련을 위해 오픈한 2023년 대한결핵협회 팝업 기부스토어예요. 따뜻한 기부도 하고 굿즈도 가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니까 놓치지 마세요. 팝업 기부스토어는 24일까지 운영하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크리스마스의 훈훈함을 느끼러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